세럽이 지난 시간에 단어 시험지를 선생님이 봤는데 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공부를 해와라라고 다시 보내드렸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닫아야 되겠다. 너무 걸고 치네. 자, 그래서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가볼까요? Dress. Dress. D R E S S E S 이렇게? 아닌데 오케이, 드레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어딨지, 어딨지? find look for Look for고요. 자, 확신이 없습니다. 뭐 하나 할 때. 그 다음에 얘는 자기님 버리고 왔어요. Find. F. 저기 왔어요. FIND. 그렇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Jin. 진. J. J A. N S 그렇죠. 훌륭합니다. 다음 C She S H E 예 Her Her H E R 그렇죠. 그 다음 Girl 라고 Girl. Girl. 자, 그래서 보자. 얘들아, 선생님 수업 좀 할까? 저 네 책상 여태까지 내가 여기 있으면서 책상을 넘어뜨린 사람들은 니들이 처음이거든. 아무것도 안 했지, 근데. 그래, 알겠는데, 어? 알겠는데, 선생님 수업 좀 할게. 이것도 쉬.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I like she. 봅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I like her. I like her. 그녀의 가방. Her bag. Her bag. 오케이. 그다음에 he. 그다음 뭐라고? him 아니고요. his고요. 보이게. 그의 가방. his bag. his bag. 오케이. 보자, 뭐가 어려웠나?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Him. Him. 나는 그를 좋아한다. I like him. I like him. 오케이, 그다음에 Church. Church. S. O. R. T-H-E-R Sore throat, sore throat, 내가 sore 이런 소리 날것 같은데 sore throat. She or to your shirt. 오케이, 계속해서 Sun. sun. S-O-N. 오케이, 여기서 Glass. glass? 오케이, 스펠링? Glasses. 스펠링? G-L-A-S-S-E-S. 그래서 발음이 뭐라고요? Glasses. glasses. glass는 유리나 또는 유리잔을 glass라고 그러죠. glasses라고 해야 됩니다.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들을 day나 them입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pent p-e-n-t-s.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네. 오케이, 이게 아니고요, 이거거든요. pent, 아이고, 그래서 네. pent겠죠. 오케이, 그 다음 where w-e-a-r. 오케이, 그 다음 wearing w-e-a-r-i-n-g. 오케이, sunglasses spelling s-u-n-g-l-a-s-s-e-s. 오케이, 그 다음 shoes s-h-o-u-s. shoes 고요 다음 police officer P-O-L-I-C-E-O-F-F-C-E-R. officer가 아니고 officer. police officer. 다음 skirt S-K-I-R-T. 오케이, 근데 왜 시험 뒤에는 스컬트를 써놨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하지 이거? 오케이, 그 다음 girl G-I-R-L. 오케이, woman W-O-M-A-N. 오케이, blouse B-L-O-U-S-E. Okay. Yes. Okay. Okay. Blouse. Okay. 무릎 뭐였다, 무릎? Knee. Arm. 그건 팔인데요. 자, 이거 빨리 숙제해서 보내주세요. 지나간 거. 자, 오늘 dress. 그 다음에 I like her. 그녀를 좋아한다. His bag, 그의 가방. 그 다음에 shirt. 그 다음에 pants. 그 다음에 shoes, police officer 아니고 officer, blouse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A woman 하면 되겠죠. 네. 근데 a she는 도대체 뭡니까? A she는 다음 is looking for a she 이런 건 없습니다. 다음이 네. 여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가 뭐라고요? 다음 is looking for a woman. 다음 is looking for a woman.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워먼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o Who looking for Who looking for is Tom? 오케이, 그래서 Tom이 찾는 중이다. 여기 있네. 그래서 Tom이 찾는 중이다. Tom is looking for Tom이 찾는 중이니 Is Tom looking for? Tom은 누구를 찾는 중이니? Who is Tom looking for? 어디서 배웠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어떻게 쓴다고요? P O L I S C E O F F I C E R. 오케이, police officer. 됐습니까? 네.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A police officer랑 대답하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누구 찾고 있니? 오케이. 계속해서.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The girl, 안만 길어봤죠? She. What is she wearing? 그녀는 뭐 입고 있니? What is she wearing? 그 다음. What is him wearing? What is him wearing? What is boy wearing? What is boy wearing? 그 남자 아이인데요. 그 남자 아이인데요. What is the boy wearing? 아까랑 똑같잖아. 아까는 쉬웠는데 이금은 또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지금 시험지에도 뭐 여기 봐봐. 희한해. 좀 이따 보여줄게. 아니 왜 여기서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 방금 전에 소녀는 뭐 입고 있니 하고 소녀는 뭐 입고 있니 하고 그냥 거를 보이로만 바꿔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왜 위에 거에는 뭐 썼는데 밑에 거는 못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 응? What is the boy wearing? What is the boy wearing?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he is wearing a blouse. 어 쓸까 말까? 써야겠죠. 응? 왜 물어요? 내가 물었는데 도로 못 씁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세로비가 공부할 때 확실하게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써야 됩니다. 왜 써야 되는데 이러이러 하니까 써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써야겠죠? 뭐 아닌 말고요. 써야 돼요. 왜요? 블라우스는 하나니까요. 됐습니까? 네. She's wearing a blouse. 그래서 a blous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어디서 배웠던 것도 이런 건 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했던 게 다 이렇게 문장에 나와요. 세로비는 단어만 좀 외우자. 단어 좀. 예. 계속해서. She is wearing a skirt. Skirt 어떻게 썼더라? S-K-I-R-T. 그쵸. 여기 A 아니야. 네. 됐습니까? 어 쓸까 말까? 써야 돼요. 왜요? 치마도 하나예요. She is wearing a skir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wearing sunglasses. 어 쓸까 말까? 안 써야 돼요. 왜요? 선글라스는 그거 R이 두 개니까요. R이 두 개야? 알. 어, 알파벳 R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복수라고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이제. 여러 개, 여럿의, 항상 여럿의 형태로 쓴다. 그래서 어를 쓸 수가 없고. 이제 나 계속해서. He is wearing shoes. Shoes. Shoes 어떻게 쓰죠? S-H-O-E-S. 예. 마찬가지 슈즈도 이렇게 S가 붙어있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쓰지 않는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 지난번보다 훨씬 잘했고요. 다만 그 향상되는 속도가 지금 중학교 올라가기 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단어를 이렇게 빨리 처리를 못하면 중학교 가서 고생을 할 것 같은데 그럼 걱정입니다. 블라우스, 폴리스 오피서, 슈즈, 팬츠, 셔츠, 히스, I like her, 드레스 등 단어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전체적인 성취도는 전번보다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80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틀린 것도 5번 써서 보내주세요.